WHO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를 가면 그 기준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을 하는 시간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게임이나 여러 가지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행동들을 12개월 이상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영상, 그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게임을 얼마나 내가 많이 하고 있나. 일종의 뭐 게임 중독 자가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정도 기준이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뒤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좀 여기 계신 시민 토론단들도 한번 보시고, 나는 얼마나 게임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노성원 교수님은 임상 경험도 많으시니까 네.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은 좀 중독성이 있는 거의 뭐 질병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기능 수준에 지장을 줄 만큼 네. 즉 예를 들어서 대인 관계, 또 가족 관계, 또 직장 생활이나 학생이라면 학업 활동 이런 데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면 하지만 그걸 줄이고 싶은 노력을 하지만 그걸 잘 못한다면 네,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들은 건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도서관님의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대부분인데 하지만 일부 위험한 그 게임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지나쳐서 병적으로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게임 사용자가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임상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잘 진단하고 네네.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뭐냐 노 교수님한테 여쭤보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일부라는 게 뭡니까? 일부. 일부가 몇 퍼센트를 일부라고 그러고 아까 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라는 게 어느 정도로 해야 과도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 게임 하십니까? 네,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게임 하셨어요? 뭐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어린 시절에 뭐 하셨습니까?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하셨어요. 그거 재밌으셨죠? 네네. 집에 안 갔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갔을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엄마 몰래 갔죠? 뭐 그런 적도 있고 말하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았죠? 교수님 좀 질문은 적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훌륭한, 네. 그러면 교수님도 중독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거나 중독 현상이 나타났던 거네요.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더 아니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예, 교수님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훌륭한 교수가 되셨어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 정말 교수님 존경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과도 기준이 뭔가요? 하루에 몇 시간 하면 과도한 건가요? 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과도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고 예. 또 그 사람의 기능 수준에 얼만큼 지장을 주느냐가 과도한 기준이 아까 여기 거고요. 나오는 그 지표 있었잖아요. 네. 저기 인터넷 게임이 아니고 저기다가 일, 연구를 집어넣으면 저 다 해당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폐해를 받는 사람은 아직 근거가 있습니다. 쌓이지 않기 저희 때문에 저희 가족이 폐해를 받고 있어요. 네. 저희 가족은 저 일중독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고 폐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그 포인트입니다. 일부. 그 기준이 뭐냐. 저는 노 교수님 같은 분이 훌륭한 의사분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또는 질병화, 질병 코드를 말씀하시는 것은 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의사분들이 교수님처럼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일 경우와 교수님처럼 게임을 해본 사람일 경우에 특정한 사람을 놓고 게임에 대해서 장애자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없고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이란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현병도 마찬가지고요. 정신 건강 관련된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은 전문가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뭐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년 동안의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따게 되고 또 인턴 레지던트라는 5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수많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전문가 자격을 주게 되고 그런 분들이 환자를 보고 나서 치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판단하게 돼 있고요. 그런 의사의 본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내성이나 금단 현상 같은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들이 결과들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이거를 중독이 있는 것이다. 뭐 어떤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마약을 했을 때와 비슷한 뇌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더 똑똑해진다라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지금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대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져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게임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거의 안 해보셨거나 하셨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을 대부분 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뭐 전 뭐 인류학적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게임들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뭐 전략적이라든지 전술적인 판단을 굉장히 근거로 하는 게임들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그 게임을 쉽게 하진 못하는 게임들이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이 아이들은 그 게임을 가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게임을 공부처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끔 중독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은요. 사실은 그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거칩니다. 마치 바둑의 전술 같은 것들을 네. 연구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린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바둑을 좋아한다면 그 바둑에 대해서 따라두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공부를 하게 되고 내 머릿속은 그 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둘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니면 폭력적인 게임이라고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나 이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제가 게임을 오래 하니까 저건 나쁜 행동이야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강연 나가면 부모님들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꼭 이걸 뽑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9시니까 게임 그만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는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그 게임의 팀원이 돼서 같이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 아이를 9시라고 해서 빼내면 그 아이는 그 내부 세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완전히 도드라져서 아예 찍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그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지금 벌써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할 네. 수 있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마치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너 9시니까 나와 네. 라고 해서 한 명이 빠지면 이 팀은 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하나의 어떤 사회가 되어 있고 이미 이제 그 속에서 자기들이 뭐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 김윤경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거고 사실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좀 지나치게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결과 임상 뭐 실험 굉장히 트래킹을 했던 실험에 따르면은 좀 늘어난다. 게임을 좀 많이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10년 후, 몇 년 후에 보니까 좀 중독 형상이 심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굉장히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도서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부터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게임에 블랙홀처럼 빠져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게임에 빨려드는가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속성. 끝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게임은요. 갤러그, 너구리 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환경을 빼고더라도 이제 그 게임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근데 위 교수님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즘의 게임은 연속성이 너무 강해서 그 연속성이 중독성을 일으킨다. 그 부분은 교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그리고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일단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강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며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게임이 그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나오기가 그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 네.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레벨이 떨어지는 게임은 없습니다. 네, 저도 아까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그 득템과 레벨이라는 레벨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레벨업을 하려면은 아이템을 구해야 레벨업이 하는데 레벨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레벨업을 하려면 아이템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 말로는 노가다입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계속 클릭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임에서는 뇌가 다양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지를 못해요. 단순한 부분만 자극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친구들과 협업 게임을 하다가 파티에서 나오는 거 있죠. 엄마들이 파티 조금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들도 이제 일을 하고 알고 있어요. 아, 파티에서 중간에 아이들이 나오면 민폐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티가 그것이 사교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른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 트러블을 경험하면서 고치면서 사회성이 길어지는 거지, 같이 가상현상에서 열심히 상대를 이기고 상대의 게임을 그런 캐릭터를 죽이고 그런 싸움을 하는 곳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 게임에 대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누군가 이기고 지자가 아닙니다. 좀 더 그 게임을 하는 학생들과 아이들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왜 도대체 게임을 이렇게 중독이라고 할 만큼 하느냐라는 걸 이해하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정정해드리자면 갤러그나 너구리는 언젠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깨면 계속 다음 판이 나옵니다. 1판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득템이나 레벨업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안 좋게 발언하셨는데요. 사실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나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장 원래 자기 안전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자아실현입니다.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맨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데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성취감을 느끼나요? 우리가 미국처럼 만약에 좀 일찍 끝나서 아니면 학교 스포츠라든지 일반 스포츠들이 좀 더 성향에 있다면 아이들은 스포츠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성취욕을 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돼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취미는 게임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느냐? 레벨업이라든지 득템 같은 경우가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성취욕을 가장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아까 노가다라고 말씀하신 사냥을 했었을 때 레벨업이 오른다는 성취욕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아이템을 내가 고생해서 얻었을 때 성취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취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현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 성취욕이 있게 만든 게임이 문제인가요?